성도들 입에서 예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말씀의 소리가 사라지고 대신에 세상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면 예수 이야기하는 것보다 은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쉴 사이 없이 주고받는 소리는 전부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이때 십자가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피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똑같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며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생명 같은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인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전부 껍데기 같은 그런 거칠에만 하고 있는 신앙세원의 모습을 주변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말로 폼 잡고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자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접근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는데 전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함부로 하나님 만났다고 말했다고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영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계세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밖에 넘어가서 전부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접근을 할 텐데 신구약 전체에서 오늘 복음의 소리를 오늘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내용은 지금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잠시 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대로 1.1억이라도 성경에서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실 텐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다가 새기지 말고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머리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모든 것은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창세기 7장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노아 방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전개가 서투리가 전개되다가 가장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갔을까요? 이 사람은
그 당시 방주 안에는 노가 없습니다. 핸들이 없습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침판도 없습니다. 방주 안에 여덟 식구가 앉아있는데 어디로 방향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천지가 물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라랏, 이곳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을 때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7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이때에 가축들을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같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라랏에 도착했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제물을 드릴 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정결한 짐승이 드려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할까요?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창세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을 우리는 참고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약을 알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계실 동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 떠나신 후에 신약은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던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오늘 성경 먼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제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얼굴 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희생 제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본래가 부정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이 죽었습니다. 대신에 누가 살았습니까? 부정한 짐승이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부정한 짐승이 대신 살았습니다. 죽을 자가 살았고 죽지 않을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노아 시대 이후에 오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내 인생에 대신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 땅에 아무리 잘난 체하고 나는 선하게 살았으며 나는 착하게 살았어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자부할지라도 당신 의지, 당신 힘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의인 같죠?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그래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다 죄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이 뭔지 아세요? 걸레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결국은 죄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기에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여덟 가지를 아라렛에 축복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어야 될 부정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늘 노아처럼 여덟 가지 축복이 내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노아는 아라렛에 도착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는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렛에 거룩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다시는 방주 안에 들어갈 일이 없는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이런 지난날에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과거에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젠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때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홍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그는 사망이 지나갔습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을 드리고 난 후부터 그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오지 않고 심판이 오지 않고 그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아라렛에 거룩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디 시대입니까? 아라렛의 시대가 열려집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 땅을 주셨습니다. 아라렛이라고 가본 적이 없는 새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주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 들어질 때에. 오늘 이 정결한 짐승은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언적인 사건, 예표적인 사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항상 예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예수 피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예수 소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비즈니스 하십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말씀을 기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 그리고 3장 5절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3절 그리고 38절 그리고 역대상 21장 26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얼굴 보세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로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관심 없어요. 가장 관심 두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강조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 바쳤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지는 재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재물의 향기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덟 가지를 주세요. 노아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열왕상 18장 33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이 사람 때문에 비가 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뜨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기도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열왕상 1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여기서 송아지를 열왕상 18장 33절에 송아지를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얼굴을 보시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송아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합니다. 열왕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신데 불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응답하시냐면 바로 드려지는 제물 위에 불 떨어집니다. 이 제물은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숨기고 타락했던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 제물입니다. 복음적으로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도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천국 못 갑니다. 그분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외에.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데 어디에 불 떨어졌습니까? 번제물에 불 떨어졌습니다. 엘리야한테 불 떨어지지 않았어요.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불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응답이 떨어질 때 드려진 제물에 불 떨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똑같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죽은 희생 제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노아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나 때문에 죽은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희생 제물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희생 제물을 왜 죽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제물에다가 불 떨어집니다.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사건을 봅니다. 사람은 달라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디에 응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곳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럽니다. 죄를 모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죄를 모르시는 분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그분을 죄인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돌아보니까 나는 맨날 받기만 원했지 한 가지 주님을 산 것이 없습니다. 10원 한 장 주님 앞에 볼터리도 아깝게만 생각이 되는 그분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예요.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우리한테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으니 구원의 선물을 주었으니 너도 내한테 최고의 것을 내놔라. 그래서 그것이 첫 열매예요. 성경은 항상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이 안 계시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 아무리 화려하게 인생 살아도 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오늘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성경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계속 강조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느니라. 단언을 하세요. 그분은 죄를 모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다음 같은 일을 하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를 하세요. 그 하찮은 생명 살리려고 주님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아랑곳없이 거침없이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우리 주님은 전부 고치고 살리는 데만 밤낮없이 거기에만 신경 쓰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나는 소위 구원받았다면서 맨날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소한 것도 이해를 못해요. 조금만이라도 내 잣대에서 벗어나버리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3세 동안 계실 때에 율법 시대에 율법이 있었는데 어떤 율법이냐면 구전율법이라고 있습니다. 구전율법,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전율법에 보면 아주 엄격한 율법인데 이 구전율법에 의하면 미쉬나라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미쉬나. 여기 보면 안식일날 39 조항을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안식일날 39가지를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39개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날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면 안 됩니다. 돌이 맞습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이 율법을 강하게 강조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안식일날은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한 군데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행들이 감람산의 감람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올 때에 사도행전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안식일 가기가 알맞은 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900m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 거리를 900m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900m까지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900m를 갔는데 약 3m 정도만 더 가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건집니다. 한 발을 더 나가면 율법범한 죄가 됩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안식일날은 어느 정도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면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날 불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뭘 조리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워도 안 됩니다. 깜깜하게 그 당시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도 깜깜한 상태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엄격한 그 당시에 안식일날 지켜야 될 39가지 그 조항 가운데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날 사람 치료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날 바리새인이 보던 제사장이 보던 아랑곳 없이 손 마른 자 이 사람 보시더니 고쳐져 버립니다. 안식일날 고쳐져요. 돌 맞습니다. 예수님 무슨 마음을 하셨을까요? 나 죽어도 저 사람 살려야 돼. 여러분이 하시는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나는 너 살리려고.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국가의 국적을 가졌든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게 돼 있고 그거 가지고 네가 무슨 세상 사람, 하나님 사람 구별하지 마라.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고 할 수 말씀은 없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얘기한다고. 왜 세상 환경 좋고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종죄합니까? 몸 아프다고 해서 저주받았습니까?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몸 아플 수 있죠. 당신은 평생 몸 안 아픕니까?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어차피 약하게 지어졌어요. 바울도 몸에 평생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았나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간구로 너 기도해. 그럼 내가 그때마다 내가 응답해 주고 피할 기도해 줄 테니 지금 안 됐다고 해서 너 안 되는 게 아니야. 또다시 내가 한번 실패하고 무너진 건 이유가 있다. 너 자신을 네가 돌아보게 되고 네가 네 자신을 교만했던 것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 약했던 사람이 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 군대 귀신 들어가서 바닷속에 몰살당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셨으면. 그런데 한 사람 몸에 군대 귀신 들어갔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군대란 말은 레기온인데 로마 군대 용어를 보게 되면 3,000명에서 6,000명을 레기온으로 부릅니다. 군단 병력입니다. 한 사람 몸에 이 군대 귀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 군대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2,000마리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돼지 2,000마리는 큰 재산입니다. 큰 재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돼지 2,000마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한테 있어요. 내가 너 영혼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 내가 벌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돼지 2,000마리 한 마리에 제가 얼마나 영안이 열렸는지 집회를 갔는데 집회 장소에 또 어떤 분이 가운데 앉아있길래 제가 이 무슨 마이크를 들고 거기 갔습니다. 하필은 그 남자한테 돼지가 한 마리 얼마입니까?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돼지 장사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제가 딱 지명을 했어요. 만약에 50만 원이면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하나님은 돈 10억을 버리더라도 한 영혼에 관심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세상 떵떵거리고 많은 재물 가지고 있다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네가 가진 그 돈 내가 날리더라도 나는 너 영혼 구원시키려고 내가 너 부른 거야. 그 이 사람은 실제로 복받은 분이에요. 표정이 그래. 그래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다시 찾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게 되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 고치면 돌마다 죽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진 것을 아시면서도 고쳐버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에 안식일날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 만나시더니 안식일을 무시해버리세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손 마른 자 고치다가 예수님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내쫓다가 안식일날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각오하세요. 내가 너 고치러 왔어. 너 살리러 왔어. 고통받는 자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너 고쳐주려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수종병이라고 나와요. 수종병. 이 수종병이 무슨 병이냐면 심장병, 폐, 간, 이 복부에 있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고쳐버리세요. 안식일날 거침없이 고치십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두면 죽어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안식일날 아는 것 없이 돌에 맞으실 것을 알면서도 고쳐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보다 더 애타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구원시킨지 아십니까? 그분 생명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게 아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밤새도록 요동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가지고 특히나 주일날 앞두고 토요일날 저녁부터는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막 꿈틀거리니까 밤에 자면서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돌아가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또 소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죠. 언제 이 날이 언제나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거침없이 고쳐버립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들이 말이죠. 안식일로 왜 고치냐 따집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 날 병 고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동기가 시작이 이 안식일 날 병 고친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레위기서 레위기 15장 1절과 마태복음 9장 20절을 소개합니다. 레위기 15장 1절 쭉 보면 유출병이라는 이 병이 소개되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유출병은 신약에 와서 혈루병, 여러분 혈루증 여인 혹 기억하십니까? 같은 정세의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 환자는 격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출병 환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는 것만도 부정해요. 그 사람이 쓰는 수저 하나에도 그릇 하나에도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주님 몸에 손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끗하신 성결하신 주님 몸이 더러워져 버려요. 이 여자 때문에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여자는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부정한 것을 주님이 그분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치료가 됩니다. 여기에 유출병 환자 가까이 하면 돌맞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혈루증 여자가 주님 뒤에 옷 손댔는데 치료됐습니다.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부정한 자야. 어디 내 몸이 손댔느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우리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주님이 이것을 대신 감당하세요. 이 혈루증 여자의 부정한 것을 대신 주님이 담당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율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냐면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율법에는 절대 죽은 사람 시체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갑자기 무서워져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금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33세까지 계셨던 그 지역은 지열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사람 죽는 순간 사방에서 진물이 질질 흘러요. 시신에서 부패져 버립니다. 금방 부패집니다.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는데 죽었어요. 주님께서 죽은 소녀 손을 잡습니다. 시체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라. 아이가 살아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은 시체 만지면 율법의 만지로 죽어요. 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란 것도 없어요. 죽은 자 살려야 되니까. 병든 자 고쳐야 되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관이 나가는데 관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댔어요. 그리고 뭘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나 버립니다. 전부 죽은 시체에다 손대시고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때와 장소 없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뭐라는 곳이냐? 살리는 곳입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덮지 않았으면 전부 지옥 갑니다. 우리 주님이 다 덮으셔요. 여러분 덮으세요. 털면 털수록 먼지 납니다. 여러분 가정이고 뭐고 털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옷 아무리 지금 수억대의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옷 입고 있는데 새 옷에 처음 입고 나와서 털어보세요. 먼지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돌추다가 조져받았고 샘냐비 덮었잖아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만큼 돌추고 칼질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소위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신이 왜 의롭습니까? 의인은 없는 날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린 주님을 닮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과 16절 빌립보서 1장 20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3장 6절에는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요단강에 왔어요. 본래 이 세례는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죄가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더러운 죄 지은 사람 죄가 전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받으세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잠기죠. 그러면 이 물속에 지금 이미 3장 5절 6절에 보면 수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온갖 죄인들의 죄가 거의 다 수장되어 있어.
그러면 물속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잠기실 때에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이 다 달라붙어버렸어. 이 죄가 내 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물에서 나오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별별 죄가 다 달라붙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리지 않는 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만 존귀하게 하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환경이 힘들든지 내 환경이 편안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나는 변함없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나를 주신 그 환경에서 주님만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